여기는 신림역 인근이고요. 출구는 신원시장 방향입니다. 방향 신림역에서 신축 첫 입주고요. 가격은 전세로 1억 2천이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. 그래서 화장실은 사이즈는 일반 원룸 사이즈고 방 크기는 제가 좀 이따 치수로 재볼게요. 요즘에 신림역 그 출구마다 조금씩 시세가 다르긴 한데 전세자금 대출되고 신축에 1억 2천에 신림역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. 이 정도면 신축인 거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대출이 안 되면 별로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지금 이게 아직 입주 청소 전이고 이거 이제 스티커를 다 떼면 많이 깔끔해질 것 같아요. 신발장도 사이즈 넉넉하고 좀 빨리 계약이 이미 많이 한 절반 정도가 계약이 됐고 절반 정도밖에 아직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몸살이 걸려서 좀 쉬다가 오랜만에 여기 이 창문 있는 벽에서 여기 벽까지가 3m가 조금 넘어요. 3m 1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컨 있는 이 벽에서 여기 싱크대까지 말고 요 벽까지가 3m 30인가 20인가 3m 30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작은 원룸은 아닙니다. 좀 넓은 원룸에 속해요. 그래서 뭐 1억이면 아주 땡큐겠지만 그래도 1억 2천에 신축 첫 입주가 이 정도면 많이 괜찮은 편인 듯 해요. 지금 입주 청소 전이라 저도 이제 신발 신고 왔는데 이제 입주 청소를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가 뭐 호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요 건물에 이제 모든 남아있는 방을 다 찍을 예정이고 월세로는 1,050을 예상합니다. 1,050 정도? 1,050 정도로 깔끔하고 이 정도면 대출되는 집 중에서 괜찮아요. 요즘에 신축 요것보다 많이 작은 게 1억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